지금 이건 사랑을 넘어서 진짜 집착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꾸준히 사용했을 때 얼굴에 바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리들샷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VT 리들샷은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이번 끼모마켓에서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모마켓 사장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언제나 엄선하고 엄선해서 매시는 깨모마켓 이번에도 광기의 찐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뒤집어지게 집착하는 이건 진짜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끊을 수가 없는 That's right 바로 VT 코스메틱 리드샷입니다. 제가 이 리드샷을 처음 만난 건 작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이거 써보고 아 이거 진짜 미쳤는데 세상에 이런 화장품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이건 사랑을 넘어서 진짜 집착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정말 수시로 추천을 하고 제 지인, 가족, 친구들에게도 엄청 영업을 하면서 선물도 많이 하고 제가 영상에서 다른 스킨케어 추천을 하면서도 이거 좋은데 리들샷이랑 쓰면 더 좋아요 이러면서 막 진짜 또들샷 무대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마켓으로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아무거나 마켓 진행 안 해요. 이번 VT 리들샷 깨모마켓은 집중하세요. 8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8월 7일 수요일 자정까지 딱 4일간만 진행합니다. 지난번 마켓도 일정 놓치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러면 정말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깨모 풀친 추가해 놓으시면 제가 마켓 시작과 동시에 알림 바로 갈기니까 풀친도 추가를 꼭 해놓으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 이 리들샷. 이 VT 리들샷은 정말 워낙에 핫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유명한 건 알지만 아직 안 써보신 분들 또 이번 마켓에서 살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VT 리들샷은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부스터 제품이에요. 사용 주기나 강도에 따라서 50, 100, 300, 700, 1000, 1300 이렇게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깨모마켓에서는 100, 300, 700 구성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마켓 구성 때 알려드리겠지만 댓글로 요청 주셨던 PDR의 제품부터 마스크팩까지 그야말로 럭키비키 구성해 놓았으니까 계속해서 집중! 먼저 이 리들샷 100으로 대형 보여드릴게요. 진짜 리들샷을 처음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으면서 정말 데일리하게 케어를 하면서 효과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 100인 것 같아서 저도 주변에 처음 이거 영업을 하거나 추천을 할 때 100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선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형은 살짝 점성이 느껴지는 수분 크림스러운 느낌인데요. 이 안에 모공보다 14배 얇은 두께의 시카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카리들은 VT의 독자 성분인데요. 이게 피부 흡수 상태를 자극시키고 또 시카 성분으로 진정까지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면 이 시카리들이 피부 흡수를 도와서 유효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피부 모공 결 케어를 해주면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거죠. 제가 귀찮은 거 딱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귀찮은 거 일절 없이 그냥 세안 직후에 이 리들샷 100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기만 해도 세로 모공의 길이 그리고 수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또 리들샷 다음 단계 흡수까지도 쫙쫙 도와준다던 거 이거 진짜 미친 포인트라고요. 근데 시카 리들이 함유되어 있지만 제형을 봤을 때 눈에 뭐가 보이거나 손에 알갱이가 느껴지거나 하는 건 없어요. 진짜 제형은 그냥 수분 에센스 같은 느낌인데요. 피부에 바르면 이게 딱 따끔 거립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사용할 때 약간 부드러운 솜털 선인장이 얼굴을 살짝 스치는 느낌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100이잖아요. 100, 300, 700, 1000으로 올라갈수록 그 따가움의 밀도가 훨씬 더 촘촘해집니다. 그리고 아마 저처럼 리들샷에 중독이 되신 분들은 나중엔 이 따가움을 어느 순간 매우 즐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꾸준히 사용했을 때 얼굴에 바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리들샷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정말 고질적으로 피부결 안 좋고 속당김 그리고 건조함을 계속 달고 살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아무리 뭘 발라도 여기는 번들번들한데 안쪽은 건조해서 진짜 어쩔 수 없나 이건 그냥 내가 그냥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리들샷 사용하고 나서는 수분 흡수력이 좋아져서인지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카리들이 내 피부에 진짜 확실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매번 체감을 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원래 좋아했던 제품들을 정말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는 제품이니까 이제는 기능성 제품들 쓰는 맛이 진짜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진짜 피부가 쫙
쫙 받는 느낌. 심지어는 제가 그동안 샀던 뷰티 디바이스들도 있는데 이 리들샷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랑 같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리들샷 디바이스 하나를 고르라면 뭐 고민도 할 것 없이 바로 리들샷이니까 미안하지만 그 디바이스들 장롱에 다 처박아놓을 정도로 진짜 이 리들샷은 저에겐 축복템이에요. 아 정말로다가 저는 워낙에 리들샷 초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사용을 해줬는데 이번 마켓 시작하기 전에 이왕이면 새롭게 다시 사용감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큰맘 먹고 거의 한 달을 끊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용을 해줬는데 여러분 진짜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번에 다시 테스트 진행을 하면서는 새롭게 PDRN 조합까지 사용을 해줬는데요. 리들샷과 PDRN 조합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면 그냥 바로 빠진다던데 진짜 저 이거 맛봤네요. 못 끊습니다. 아 진짜로요? 휴식기 뒤에 써주는 거라서 100으로 시작했다가 300 껴주다가 이 PDRN 써보고 이거의 극락을 한번 맛보고 700으로 바로 올라타서 이 PDRN 조합까지 진짜 극락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VT를 좋아하다 못해 집착하는 건 이렇게 변화가 바로 느껴지는 거, 진짜 바로 느껴지는 거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리들샷 조합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요 제발 이 PDRN 조합하고 꼭 써보셔야 됩니다. 특히 혹시 30대 이상이다 아니면 이번 마켓에서 뭐 엄마한테 선물을 할 거다 하신다면 이거는요 무조건이에요. 진짜 PDRN 무조건. 이건 진짜 미친 조합이야.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사전 체험단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체험단 후기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에겐 이렇게 효과가 미쳐버리는 제품이 그대들에게는 효과가 어떨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후기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역시나 이 따가움이 신기하면서도 이거 괜찮나 하는 두려움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민감한 내 피부에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 처음에는 슬쩍 걱정도 했었는데 이게 민감 피부 테스트 3종도 모두 완료한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또 쭉 쓰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따가움이 안 느껴지면 서운하고 막 그래요. 막 아쉬워. 그래서 100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700까지 입문한 여자라니까요. 그리고 또 초반 일주일 사용하실 때는 결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 각질이 생겨요 하시는 후기도 있었는데요. 저 역시 경험했던 거거든요. 이게 흡수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더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각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더 수분 케어에 신경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후기에서 매끈 피부결 또는 화살목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요. 다들 느껴버리셨군요. 저도 리들샷 쓰면서 피부결도 매끈해지면서 건강하고 탄탄해진 것 같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보내주신 후기 사진을 보는데 제가 여기에 띄워놓을게요. 진짜 제가 다 감격스럽고 뿌듯하고 막 신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홈케어로 이 변화가 쉽냐고요. 진짜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제가 이래서 드라마를 안 봐요. 사진으로만 봐도 모공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피부결은 물론 뭔가 피부가 더 건강하게 진정된 듯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균일해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경우는 피부 안쪽에서 광채가 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리들샷 사용 후에 화장이 덜 뜨는 걸 체감하셨고 그리고 평소 쓰는 스킨케어는 동일한데도 효과가 훨씬 올라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일주일 사용하신 후기라고 하셨는데 피부 컨디션 너무 좋아지셨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게 3일 사용 전후 후기입니다. 이분 역시 눈에 띌 정도로 요철 개선이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도 피부 컨디션이 나쁜 편은 아니신데 애프터 피부는 진짜 너무 부러워. 또 역시나 화장이 너무 잘 올라간다고 남겨주셨는데 보세요. 이 피부면 화장 너무 잘 올라가는 거 뻔하지 뭐. 그래서 이번 깨부마켓 때 300으로 업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그 300 쓴 피부가 부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느껴서 만족스럽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고 바로 이게 왜 그런지 납득이 됐어요. 저도 리들샷을 쓸 때는 뭔가 그냥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로 리들샷을 꾸준히 쓰면 피부 친밀도 개선으로 피부가 더 쫀쫀해지고 거기에 피부 혈행 개선 효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도 피부가 진짜 더 균일해지면서 쫀쫀해진 느낌 마구 느껴져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후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후기들을 보니까 이 피부 변화를 많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제품은 아니지만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리들샷 좀 써본 제 경험으로는 이건 진짜
진짜 꾸준히 쓸수록 그 체감하는 효과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 체험단 진행하셨던 분들도 한번 꾸준히 단계도 살짝 높여 가시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리들샷에 진심이냐면요, 나름 진짜 리들샷 척척 박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뭔가 놓친 게 있을까봐 이 리들샷 클래스까지 호다닥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느낀 건 나 리들샷 척척 박사 인증, 그리고 이 VT분들 진짜 리들샷에 미쳐있구나, 진심이구나 이거였어요. 역시 한 가지에 미쳐야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가 봐요. 제가 이번에 딱 한 게 궁금했던 게 이게 눈에 괜찮을까 요거였거든요. 근데 뭐야, 벌써 내 마음 읽은 거야? 벌써 안과 사용 적합성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진짜, 이거 갑벽한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이번 깨모마켓에서 사용해 보셔야죠. 자, 이젠 가장 중요한 마켓 구성 소개하면서 이번 마켓 구성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들의 설명까지 곁들여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집중! 첫 번째 옵션은 100에 올인한다! 리들샷 100 3개 구성, 거기에 리들샷 클렌저, 그리고 마일드 리들샷 50 2스텝 마스크 4매 구성입니다. 요 1번 옵션은 리들샷을 처음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친구랑 논아서 사용해 보기 좋은 그런 조합이에요. 거기에 이 리들샷 클렌저, 저도 이번 마켓 준비하면서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요, 클렌저 안에 리들샷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데 제가 느끼기엔 엄청 미세하고 뭔가 아리까리하게 따끔한 느낌이라서 자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정력도 좋고요, 저는 특히 요즘에 피지가 미쳐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걸로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뭐 구매를 할 때 폼 클렌저 증정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대충 싼 거 아무거나 껴주는 느낌이라서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빡빡 건조하지 않으면서 개운하고 또 오톨도톨했던 피지가 말끔해졌다는 건 그만큼 모공 세정 케어에 도움을 준다는 소리니까 또 한번 VT의 신뢰감 쭉 올라간 게 요 리들샷 클렌저고요. 이 마일드 리들샷 50 2스텝 마스크, 100보다는 더 순하게 사용하기 좋은 마일드 리들샷 50이고요. 이 한 장으로 리들샷, 마스크 케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2스텝 키트인데 마일드 리들샷 50은 그냥 데이 케어에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쉬는 날이나 여행 갈 때 한 장 챙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다음 단계 스텝 업까지 생각을 해서 리들샷 100 2개, 리들샷 300 1개, 거기에 리들샷 클렌저, 그리고 마일드 리들샷 50 2스텝 마스크 3매 구성입니다. 이게 처음에 리들샷 100을 꾸준히 쭉 쓰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300의 욕심이 나게 됩니다. 암요 암요. 이 리들샷 100이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쓰는 제품이라면 이 리들샷 300은 3일 주기로 사용을 권장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 100 좀 썼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100 사이에 300, 300 이렇게 두 번 껴서 사용하기도 좋겠고, 아니면 그냥 난 한 개만 쓰고 싶어 한다면 일주일에 딱 두 번 300만 사용을 하셔도 괜찮겠죠? 역시 리들샷 클렌저에 마일드 리들샷 50 2스텝 마스크 4매 증정까지가 옵션 2번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나 이제 리들샷 좀 친다 하시는 중급자들을 위한 옵션이에요. 리들샷 300 1개, 리들샷 700 1개, 거기에 리들샷 클렌저, 마일드 리들샷 50 2스텝 마스크 4매 구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리들샷 100 한 다루기 올렸을 때도 저는 처음부터 300 괜찮았고 700도 괜찮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들샷 300은 3일 주기 집중 케어 제품이고요, 리들샷 700은 7일 주기 정말 스페셜 케어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리들샷 100을 가장 오래 써본 저로서는 이 300으로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촘촘하니까 좋군 요 느낌이었는데, 700으로 올렸을 때는 와우 판타스틱, 피부 컨디션 부스팅 제대로겠는데 하는, 그러면서 약간 바를 때 조금 천천히 바르게 되는 그런 따가움이었어요. 역시 리들샷 클렌저에 마일드 리들샷 50 2스텝 마스크 3매까지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옵션은 강약 확실히 조지겠다 하는 옵션이에요. 리들샷 100 1개, 리들샷 700 1개, 거기에 리들샷 클렌저, 마일드 리들샷 50 2스텝 마스크 4매 구성입니다. 뭐 3일 죽이고 뭐고 그냥 100으로 데일리하게 케어하다가 요일 딱 하루 정해서 스페셜하게 700으로 딱 케어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조합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으로 관리하고 일요일에 700 갈겨주면 산뜻하게 한 주 시작하기도 좋겠네요. 역시 리들샷 클렌저에 마일드 리들샷 50 2스텝 마스크 4매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옵션은 종류별로 챙겼어요. 리들샷 100 1개, 리들샷 300 1개, 리들샷 700 1개, 거기에 리들샷 클렌저,
그리고 시카데일리 수딩 마스크 구성입니다. 믿고 사는 깨문 마켓에서 이번에 리들샷을 구매를 할 건데 이거 보아하니 100으로 시작해서 300으로 올라간 다음에 700까지 가게 될 운명인 걸 하신다면 이번에 혜택 좋을 때 이렇게 짜르르 쟁여놓으세요. 거기에 다섯 번째 옵션부터는 리들샷 클렌저에 시카데일리 수딩 마스크 구성인데요. 이게 너무 무겁지 않은 마스크팩이라서 간편하게 아침에도 꺼내 쓰기가 좋더라고요. 닥토나 팩토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마스크팩은 무거운 것 같을 때 고를 때 딱이라서 사용감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옵션에 PDRN 에센스 추가하고 리들샷 시너지 스파클링 토너 추가를 하면 여섯 번째 옵션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VT 마켓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글을 올렸었을 때도 이 PDRN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했던 제품이었는데 이거 완전 쫀쫀 광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살짝 점성 있는 우유 같은 제형인데요. 이 점성에 비해서 끈적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아닌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에요. 근데 그냥 딱 바르면 아 진짜 광채가 미쳤다 라는 느낌 확 들고요. 피부가 되게 영양감으로 쫀쫀하게 들러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저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라서 이제 탄력 없고 이런 잔주름 같은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리들샷 사용 후에 이 PDRN 에센스 사용하면 촘촘하고 광채 있는 표현의 이 영양감까지 이거 뭐 진짜 관리받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나이트 케어 때는 충분히 사용을 해주고요. 데이 케어에도 이 느낌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눈가 부분에 소량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30대 동년배분들 아니면 그냥 30, 40, 50, 60대 이시라면 이 리들샷과 PDRN 조합으로 선택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함께 증정하는 리들샷 시너지 스파클링 토너는 이 미세한 기포 입자가 각질과 피부결을 케어해주는 그런 토너인데요.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준 다음 사용하는 제품인데 쿨링감도 있고 촉촉해서 아침 케어로도 사용하기 좋고요. 또 세안 후에 바로 리들샷을 사용하기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너로 살짝 결 정론한 다음에 리들샷으로 넘어가줘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6번 옵션에 PDRN 하이드로겔 마스크 5매까지 추가하면 7번 옵션이 됩니다. 이건 뭐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리들샷도 PDRN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고요. 무엇보다 구성이 제일 알차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옵션이에요. PDRN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슬리핑백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겔 마스크를 붙이고 자면 수면하는 동안 피부 수분 보충 그리고 영양감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초집중 홈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꼭 선택하세요. 여덟 번째 옵션은 PDRN 에센스 팩 두 개 옵션이고요. 리들샷 클렌저, 마일드 리들샷 50, 투스텝 마스크 4매 구성입니다. PDRN은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즐기기 좋은 구성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 옵션은 PDRN 하이드로겔 마스크 10매, 거기에 마일드 리들샷 50, 투스텝 마스크 4매 구성입니다. 또 쟁이기 좋은 게 마스크팩인데 PDRN 마스크팩을 구매하면 리들샷 투스텝 마스크까지 딸려오니까 이거 완전 럭키비키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옵션 모두 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VT 깨모마켓은 당연히 무료 배송이고요. 추가로 VT 깨모마켓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30분께는 이 VT PDRN 모이스트 톤업 선 에센스 본품까지 증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돈 깨산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번 깨모마켓 만관부 플리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 VT 리드샷 깨모마켓은 8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8월 7일 수요일 자정까지 딱 4일 진행하고요. 깨모 풀친 등록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선착순 이벤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꼭 추가해 놓으세요. 이 VT 리들샷은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이번 깨모마켓에서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켓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